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갈수록 초저출산 심각해지고 있네요. 2030년 출생아수 11만 명 예상, 통계청 자료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초저출산 국가라는 걸 알고 계시죠? 출산율이 가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은 0.78명. 예, OECD 꼴등이에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뒤에서 1등.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OECD에서 좋은 건 꼴등, 안 좋은 건 1등. 예,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작년, 2022년 대한민국 출생 아수는 24만 9천 명. 맞나? 아마 맞을 거예요. 24만 9천 명인데, 사망자 수는 37만 명. 그래서, 작년 기준, 우리나라는 12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좀 출생아 수를 봤을 경우에는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출생아 수를 올리기 위한 방법도 마땅히 안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남녀만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를 뭔가 바꿀 수 있다? 어렵습니다. 특별한 어떤 터닝포인트가 있지 않으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여자분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죠. 사실 출산율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아마 뭐 개가 부를 것 같지만, 여자분들 책임이 큽니다. 미디어에서는 잘 얘기 안 하죠. 미디어에서 엉뚱한 얘기 하더라고, 저출산 얘기할 때. 엉뚱한 얘기. 사실 내가 봤을 때 여자분들 책임이 큽니다. 왜냐 여자분들이 자꾸 눈 높은 관점으로 결혼장에 들어가지고 자꾸 남자한테 이것저것 바라니까 경기는 어려운데 남자들이 그런 경우는 기피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결혼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출생아 적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여자분들이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여자분들이 이것저것 재는 게 아니었으면 일찍 결혼할 수 있거든요. 출생아 수가 많으려면 간단해. 뭐 경제가 좋고 이런 것보다는 여자분들이 결혼 일찍 하면 돼요. 어린 나이 때 결혼해서 뭐 남편하고 관계 가져가지고 임신 해가지고 출산하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결혼을 해도 출산이 잘안 되잖아요. 뭐 먹고 사는 게 어렵다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거는 필수적인 이유는 안 돼요. 여자분의 높은 결혼 허들이나 어떤 그런 이제 혼인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제 결혼 코스가 줄게 되고 거기에 따른 출생아도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산이라는 건 여자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남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근데 생물학적으로 결혼하는 여자분들 나이가 는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출산하기 어렵다는 거고 실제로 지금 뭐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도 난임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문제는 정말 좀 해결책이 마땅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만으로 이런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건다는 것은 사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제결혼을 활성화하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제결혼을 앞으로 우리나라가 장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한다고 해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마 올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23년이 지나고 나서 국제결혼 이제 발생 것으로 보면 아마 놀라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출생아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이제 결혼을 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자분도 이제 결혼할 수 있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나이가 차신 분들은 결혼을 포기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이제 미혼 남녀가 엄청 많아진다는 겁니다. 나이 먹고도 혼자 사시는 분들. 오히려 제 생각은 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데요.
한번 바닥을 찍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닥 찍고 한번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걸좀 느껴서 각성을 해서 바뀌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들은요, 각성이 필요해요. 지금 여자분들 각성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좀 온실 속에 하처처럼 잘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사태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또 알아야 되는 게 대한민국에서 미혼으로 나이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인지를 봐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한국판 마케이누를 봐야 돼요. 눈으로 직접 봐야 돼.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얼마나 뭐그 바닥 인생을 사는지를 자신들이 경험하거나 눈으로 봐야 돼요. 아직 본 적이 없거든요. 일본도 어떻게 됐어요? 일본도 그렇게 시간 지나고 나서 정말 좀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인생이 좀 전파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각성이 된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한국은 좀 각성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책 같은 강성제 말고요. 정말 현실에서 보는 비참한 삶에 대한 어떤 모습이 눈에 훤히 보여야 그때 가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마케이누 세대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마케이누 세대. 근데 미디어에서 얘기 안 하죠. 왜 얘기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얘기하면 그 미디어를 소비하는 분들 중에 미혼 여자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좋아하지 않거든. 그분들이 떠날까 싶어가지고 미디어에서 좀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얘기는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미디어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태가 정말 심각해지고 나서 복구불능 상태로 가야 얘기합니다. 복구불능. 아니, 생각해봐. 얼마 전에 제가 586그 은퇴 관련 얘기도 그렇잖아. 미리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분들. 은퇴하기 전에. 근데 은퇴하고 나서 얘기하냐고. 그래서 일본이 받은 사회적 비난보다 우리는 더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차라리 이대로 얼마까지 떨어지는 걸 지켜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사는 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걸 직접 봐야 알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끔 들어와서 듣는데 글은 처음 남기네요. 일본 얘기 가끔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출생률 1.26명이라고 한탄하는 기사가 속보로 뜨더군요. 그래도 일본은 낫습니다. 권마디님, 한국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 0.78이에요, 78. 1.26을 찍었던 적이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서울은요, 0.58이에요. 0.58도 아니야. 서울은 한 0.3까지도 갈수 있어요. 서울은 왜냐하면 좀 다문화 가정도 많고 조선족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빼고 순수 한국인 혈통대로만 하면 0.5 밑으로까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뭐 결혼을 안 하는데 자기가 노후 대비가 안돼 있다, 벌이가 안돼 있다 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돈 관리하면 되죠. 요새 결혼한다고 무조건 돈 관리 맡기는 사람이 어딨어요? 저희 언니도 형부가 돈 관리했었는데요, 라고 했잖아요. 봐봐, 항상 주변 도루는 여자예요, 주변 도루. 이것도 주변 도루 얘기거든. 아니, 그 언니 케이스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결혼한 케이스를 다 대변할 수 있어요? 여자분들 제발 이런 글좀 달지 마. 아,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하겠지. 근데, 실제 결혼을 보면 여자가 돈 관리인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 당연하게 경제권을 달라. 돈 내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자분들은 극히 일부에 자기 눈에 보이는, 본진에서 보이는,
그 사례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제가 얘기하죠. 여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본진 플레이라고. 스타로첸 본진 플레이. 본진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 그래서 본진에 일어나는 건 알지만 본진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냐, 앞마당으로 내려간 적이 없으니까. 이것도 약간 본진 마인드야, 본진 마인드. 내 본진. 내 본진이 뭐예요? 내 가족, 내 지인들. 딱 거기까지. 물론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잘 들으세요. 남자가 돈 관리하면 되죠. 그래서 당연히 요즘에 남자가 돈 관리하려고 하잖아. 근데 여자들이 남자가 돈 관리하겠다고 하면 결혼 안 하려고 그래. 경제권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자리 같은 데 가잖아요. 자기가 해놓은 것도 없는데, 능력도 안 되면서, 남자한테, 나 결혼하면 경제권 달라. 돈은 내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애초에 돈을 모아본 적도 없으면서 경제권을 달라고 얘기한 여자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요새 결혼한다고 무조건 돈 관리 바뀌는 사람 어딨어요? 꽤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특히 예전에 결혼하신 분은 싹다 그랬어, 싹 다. 보면 이 여자분들이 굉장히 답답한 댓글을 많이 단다니까, 진짜.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를 뭔가 증명하는 것 같아.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님만 보더라도 돈 관리 누가 하는지 보이잖아요. 누가 합니까? 엄마가 하죠. 지금 최근에 결혼하신 분들도 돈 관리 누가 하는지 물어보세요. 대부분 와이프가 합니다. 물론 남자가 돈 관리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게 주류가 되진 않아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주류는 남자가 돈을 벌면 여자가 돈 관리하고 이런 식의 시스템을 고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의 사례로 남자가 관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남자가 관리하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돈 관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자가 돈을 잘 모으고 돈 씀씀이 같은 거 조절 잘하면 남자가 돈 관리하고 싶단 말이에요. 요즘에 남자들 또 내가 돈 관리 잘하니까 내돈 내가 관리할게.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돈 달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그걸 거부한다니까요. 여자들이 자기가 벌어놓은 것도 없으면서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결혼 시장에서 경제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렇죠. 돈 관리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데, 근데 결혼 시장에서 봤을 경우에 솔직히 말하면 돈 관리 잘하는 사람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대부분의 케이스로 봤을 경우에.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합니다. 아, 저 나이 먹도록 돈 저거밖에 없단 말이야? 무슨 몇 장이야? 아, 막 사회생활도 제대로 안한 경우도 좀 들어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 예전에 썰 보낸 것 중에. 여자가 나이 계란 한 판인데. 이렇다 할 직장을 다닌 적이 없어요. 대학원을 졸업했대. 졸업하고 나서 경제권을 달래. 그런 사람한테 경제권을 다 줘야겠어요?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모아본 적도 없는데 나이만 차고 해놓은 것도 없어. 그런 분들이 경제권을 달라고 했을 경우에 남자는 줘야 됩니까? 그럼 남자가 당신 돈 관리 못하지 않냐? 그 나이 먹다 도대체 뭐 있냐? 그럼 여자가 쓰구리고 갈것 같아요? 안 쓰구린다니까요. 없는 사람이 오히려 배짱을 튄 거예요. 적반하장으로.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 안 하는 겁니다. 아니, 돈도 모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돈 관리 하겠다고 하네? 물론 남자 중에서도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다 그런 건 아니고, 모으는 사람은 잘 모으거든요. 결혼 시장에 나왔다는 건 내가 모은 게 어느 정도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남자 결혼 시장에 나오는 경우는. 남자가 모은 것도 없는데, 돈 관리 못 하는데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 남자가 결혼식에 나왔다는 건이 사람 어느 정도 재테크나 돈 관리에 대해서는 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아, 이 정도면 결혼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오는 거지. 집을 가진 것도 없는데 결혼식에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남자라는 동물은요, 여자랑 다른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염치가 있어야 어느 정도 자기네 조건이 돼야 아, 내가 이 정도면 결혼할 수 있겠다. 만약 그 자기에게 이제 미달했을 경우, 염치가 없는 경우는 결혼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여자는 오히려 반대. 여자는 염치가 없고 개념이 없고 조건이 안 되는데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결혼식이 나와. 그러면서 경제권을 달래요. 경제권이 돈 관리죠. 말도 안 되는 낭설을 짓거리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 댓글 다신 분처럼 이제 그 언니의 사례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극소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댓글 다신 분이 아셨으면 좋겠는 게 여자분들이 좀 시야가 좁아요. 엄청 좁습니다. 극히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뭔가 많은 것처럼 부풀려서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결혼이 좀 말도 안 되는 형국으로 가는 게 뭐냐 하면 돈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뭔가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결혼식에 나와가지고 나 결혼하면 경제권 월급 통장 나한테 내놔라 월급 계좌 나한테 내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여자분이에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그걸 줘야겠습니까? 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요 결혼 안 하겠다 그래요. 나이가 확 찼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나중에 답글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